여러분, 대한민국은 남한만이 대한민국 아닙니다. 북한 땅은 대한민국 헌법에 엄연히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깡패 인질, 깡패 국가가 깡패 두목들이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이 우리 2,400만 동포를 억류하고 인질로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국토와 국민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누구한테 아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반역의 짓이요. 대한민국을 정말 세계의 망신살이를 뻗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이런 짓을 합니까? 정 그렇다면,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으로 가라! 가라!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평화 사기극에 동참하지 말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핵무장 완성을 전제로 대한민국과의 협상을 제안한 것은 평화 사기극이다. 2018년 봄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결정적 시기이다. 김정은의 제안은 평화 사기극을 내세워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 시기를 넘기기 위한 술책이다. 김정은은 핵무력 고도화 및 실전 배치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 국제적 압박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 이런 사기극을 제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기획한 평화 사기극에 동참하는 것은 김정은이 노리는 목적을 달성하게 도와주는 사실상의 이적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올림픽의 성공을 내세워 북한의 사기극에 동참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올림픽의 성공은 북한의 참여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올림픽 성공을 핑계로 평화사기극에 협조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을 기만우롱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사기극에 놀아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2018년 1월 9일 자유애국모임 공동대표 이재춘, 김서구, 고영주, 양동환 대동